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올류 카니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드 커버라든지 방열판 그리고 머플러는 다 탈거했고요. 지금 시공 전에 각종 볼트류라든지 커넥터 잭, 그 다음에 뭐 디스크라든지 주요 부품들,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들은 전부 저희가 마스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접 부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용접 부위도 지금 녹화는지까지 지금 해놓은 모습이에요. 저희가 전처리가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남았어요.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연마팔심이라든지 하부에 각종 눈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서 저희가 오전 내내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신차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놨고요.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 모습을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네, 올류 카니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지금 건조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기존에 구했던 마스킹 및 커버링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남았는데요. 지금 제거를 다 하고 이렇게 보호했던 볼트류들은 저희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한번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하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잡으시면은 빠진 곳 없이 전체적으로 빠진 곳 없이 완벽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휀더 안쪽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있죠. 전처리 작업으로 일단 용접 부위도 환원제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앞 휀더 쪽벽에는 이렇게 방음 폼매트가 서비스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뒤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 안에 휀더도 안쪽도 빠짐없이 스틸 부위도 정확히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보호했던 마스킹 및 커버링을 모두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제거된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스킹 및 커버링을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볼트류들은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코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올류 카니발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볼트류들 코팅 처리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노왁스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차주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하부,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탈거했던 부품들을 이제 장착을 할게요.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고요. 로우암 스프링, 서브프레임 시공이 다 완벽히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하부도 마찬가지로 어디 하나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너왁스예요. 이너왁스도 막 튀어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도 빠짐없이 저희가 절단된 면 노프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렇게 탈거 가능한 부품들은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엔진 미션도 마찬가지로 엔진 미션 제외하고 나머지 스틸 부위들은 정확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6으로 전화 주셔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신 뒤 상담 및 예약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본점처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시공이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